안녕하세요. 오늘도 브이로그를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좋네요. 오늘의 구름도 예쁘고 약간 먹구름 같기도 한데 온도도 적당하고. 네,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스틱 파집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, 일단 원핑거로 컨트롤을 하는 것과 투핑거로 스틱을 잡을 때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제가 원핑거에서 투핑거로 바꾼 지가 꽤 됐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죠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원핑거로 한번 해볼게요. 워낙 오래간만이라. 그래, 일단 원핑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원핑거는 일단 지금 이 기체 레이트 값이 제가 원래 쓰던 값 그대로거든요. 근데 좀 더 키가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, 원핑거가 확실히 이제 큰 움직임을 잡을 때 되게 좋다라는 거죠. 빅 FPV 같은 친구가 원핑거로 잡고 있고, 매튜 존스도, 매튜도 원핑거로 하고 있고, 원핑거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저도 원핑거로 했었고, 원핑거로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크게 움직일 때, 뭐 이런 거 연타 같은 거 탈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거는, 이 모든 거는 고수들은 별 상관없어요. 뭘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떨어지죠. 예, 기체를 수거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. 어디로 갔나. 이게 아직 그 핑거가 워낙 오래간만이라 사실 좀 힘들어요. 저도. 근데 분명히 이 두 개의 파집법 사이에는 차별성이 있죠. 그러니까 저 처음에 핑거를 할 때도 일단 뭔가 좀 더 섬세하게 키워크를 잡고 싶었는데, 원핑거로는 그때 제 능력으로 좀 부족했어요. 그래서 다시 원핑거에서 투핑거로 바꿨죠.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, 사실 확실히 원핑거보다 저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. 섬세한 작업.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검지랑 엄지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엄지가 힘을 맡아주고, 엄지가 힘으로 잡아주고, 엄지가 디테일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검지와 엄지의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, 엄지는 이제 힘을 어느 정도 힘을 위해서 잡고, 검지는 물건을, 사물 같은 걸 디테일하게 잡을 때,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쓰거든요. 그거와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다면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, 말 그대로 이렇게 엄지로만 진행을 하면은 지금도 약간 잡티가 들어가요. 막 요가 들어가고. 근데 그거는 뭐 익숙해지면 되겠지만 일단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. 엄지가. 그래서 엄지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투핑거를 권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.
투핑거가 확실히 좋죠. 디테일한 부분을 섬세하게 잡거나, 뭐, 요즘에 프리스타일러들이 많이 하는 섬세한 스틱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핑거로 잡는 거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투핑거가 보관을 해주기가 되게 편하거든요. 그래서 투핑거로 작업을, 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원핑거 쓰시는 분은 원핑거가 더 편하다고 하실 거예요. 네,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